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세요?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전용기, 추락하라고 빌던 SNS 사진이죠. 이건 기억나시나요? 온 국민이 전용기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아서 기도를 하자고 올렸던 SNS 글입니다. 이 외에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을 공개했던 신부들 기억나시죠? 김규돈, 박주환 이런 인간들이 속해 있는 정의구현사재단이었죠. 신부라는 호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죠.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직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 미사를 연다고 하네요. 오므라이스 굴욕 외교. 윤 퇴진 요구할 때가 왔다. 아마 이번 주말에 하는 모양이던데. 아니,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니들이 뭔데 그런 걸 하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이 정의구현사재단, 처음에 김수한 추기경이 주축으로 돼서 만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수한 추기경 돌아가시기 전에 정의구현사재단 그만해라 라고 말씀 남기셨던 거. 그것도 그럴 것이 완전히 변질됐죠. 초심을 잃었다고 할까요?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을 뭐 생명과 사랑 이런 걸 중시하는 정상적인 종교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 이쯤 되면 아예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할 거면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 대신 정치로 바꾸던지 아니면 정의 대신 불의로 바꾸던지 아님 아예 그냥 정이라는 말을 빼! 그게 낫겠죠. 신도들 볼모로 잡고 종교 뒤에 숨어서 이 정치를 하는 그냥 정치 패거리 집단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도저히 종교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동안 해왔죠. 거기다가 정치 편향적이기까지 해요. 자신들과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악마화시키면서 공격을 하죠. 이게 과연 저들이 섬기는 신께서 바라는 모습일까요? 아니, 신부가 종교인이 이문정 검사의 적격 심사에는 왜 관심을 갖는 거죠? 정경심의 형 집행 정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니, 사제가 이런 걸왜 합니까? 조국, 정경심, 조민, 이 일가족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석기, 한상균 이런 사람들 석방 촉구 성명은 왜 냅니까? 이럴 거면 아예 김정은 위원장님께 조공이라도 바치지. 아, 맞죠.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앞에서 일본이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공격하겠죠? 그럼 NLL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고 싶으면 아예 북으로 가시든가요. 근데 거기 가면 이분들 살아남지 못할 텐데. 천주교 비롯해서 모든 종교 말살하고 인권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북한 동포를 위해서 촛불을 든 적도 없죠. 오히려 묘하게 북한 주민을 갈취하고 있는 그 김정은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설마 그렇게 해야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누군가요? 반일을 앞세워서 위안부 할머니들 고혈을 쪽쪽 빨아가지고 사리사욕 채웠던 윤미향. 아니, 이런 윤미향을 신뢰한다면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뭐 정치적인 성향에 맞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과거부터 수많은 거짓 선동 짓거리를 일삼던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아예 대놓고 특정 진영에 기대서 정치 편향적인 그런 짓거리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할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은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름 부르기 진짜 싫으네요. 정의구현이 아닌데 무슨 정의구현이야.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성폭력까지 저질러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해해 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프리카 봉사활동 도중에 신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 시도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의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서는 세월호 집회, 뭐 노동자들 집회 이런 데를 돌면서 불의한 자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대요. 아, 피해자는 다른 신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신부 역시 시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도를 성추행했고요. 버스에서. 게다가 이 정의구현사재단을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함세용 신부는 1984년도에 교통사고를 내고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냥 유야무야 묻혔어요. 그러다가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 이 정의구현사재단 앞장서서 살인미군을 주장하면서 미군 몰아내라고 열심히 시위하다가 이 사람의 이 구린 과거가 들통이 나게 되죠.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직자 일대요. 양심불량이죠. 성직자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이것뿐인가요? 막말은 아주 전매특허예요. 박창신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막 가자는 거잖아요.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은 이미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역할은커녕 폐륜적인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합니까? 이런 사람들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야 돼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약한 고리를 이용해가지고 지들의 사리사욕, 정치적 목적 이런 걸 달성하려는 진짜 신부복을 입은 사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 정치 야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처럼 진정한 천주교인들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실은 정의구현사재단의 해체 진짜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